안녕하세요, 타지엄마예요. 오늘은 새콤달콤 향긋한 미나리 초무침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미나리 한 단 200g을 준비했어요. 피를 맑게 해주는 미나리로 미나리 밥, 미나리 전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필요하신 분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미나리를 3번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생으로 먹을 거면 식초 물에 담궈 두는 게 좋은데 오늘은 데칠 거라 그대로 세척해 줬어요. 물이 팔팔팔 끓으면 소금 조금만 넣어주세요. 굳이 안 넣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넣으면 좀 더 파릇하게 데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나리의 줄기 부분을 먼저 집어넣고 10초 정도 기다립니다. 나머지 잎사귀도 다 집어넣고 20초 더 데쳐 이렇게 총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오히려 질겨짐으로 살짝만 데쳐냅니다. 채반에 부어준 뒤 찬물에 빠르게 두세 번 헹궈주세요. 묻혔을 때 물이 생기지 않도록 물기를 꼭 짜줍니다. 이제 먹기 좋게 잘라줄게요. 4-5cm 정도의 길이로 자르시면 됩니다. 대파 흰대 3분의 1대를 길이로 여러 번 자른 뒤 쫑쫑 잘라주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약간 봉긋하게 한 스푼 넣어주세요.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 1/2 스푼 넣습니다. 설탕은 약간 봉긋하게 한 스푼 넣어주세요. 물이 덜 생기도록 2배 식초 한 스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1/2 스푼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깨소금 한 스푼 넣고 설탕이 잘 녹도록 골고루 섞어주세요. 준비한 미나리와 대파를 볼에 다 부어준 뒤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간을 한번 체크해보고 모자란 간을 보충합니다. 저는 조금 싱거워서 소금 5꼬집을 뿌려줬어요. 골고루 묻혀 간을 보니 간이 딱 좋네요. 신맛과 단맛은 취향껏 조절하세요. 접시에 맛있게 덜어줬어요. 제가 한 젓가락 집어 한입 먹어볼게요. 와, 정말 끝내줍니다. 새콤달콤한 미나리 향이 입안 가득 퍼지네요.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해드셔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